전설님께서 군의 기억자도 모르던 제가 참수리님의 군인 남편의 삶을 보면서 지구군인 남친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 반려자 삶의 중요한 법도가 있을까요? 군인 반려자의 삶의 법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군인 반려자죠. 그 군인의 남편이죠. 일단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정신력이 1번이야. 군인 가족이 더 강인해야 돼. 어떻게 보면 2번 멸공의 정신. 그 뭐랄까 정훈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 군인 배우자면은 반공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빨갱이를 싫어. 이 반공 정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 진짜야. 배우자가 일단 같은 색깔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게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인의 철학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의식에 삶의 자세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인한 정신력이 더해져 있어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꼭 직업군인뿐만 아니고 다른 직업과도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뭐가 옳다 그러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이 안 맞으면 둘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결혼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가 있는 걸 희생하고 아끼고 뭐 하면서 모으려고 할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닐 거야. 반대로 어떤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이 사람은 또 크게 못 봐. 이 사람은 조금 더 뭔가를 또 진취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얘한테 더 중요한 가치를 또 좀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둘 다 완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둘이 싸울 확률도 높아. 차라리 둘이 같은 방향으로 맞는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애를 착 키워내고 해야지 뭘 해도 된다고. 서로 이렇게 딱 단결이 돼 있으면은 이 내 배우자가 어디로 전출 가서 어떤 지역에서 살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녹아나서 거기에서 잘 생활할 수 있고 거기서도 악착같이 뭔가를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악착같이 또 생각을 해내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저냥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앉아가지고 그냥 군인 아낙네들하고 그냥 잘 어울리면서 김장이나 같이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주부나 할래. 뭐 나중에 남편 20년 하면은 연금도 나온다는데 남편이 심지어 뒤져도 60%는 아내한테 귀속되니까 내 노후 준비 끝났누? 아, 개꿀이누? 20년만 이거 똥바라지 하면 되는 거 아니누? 이 X라면은 평생 그지새끼로 살 겁니다. 그런 군인 배우자면은 물론 그런 군인 배우자가 많이 없겠지만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간혹 한두 명씩 보입니다. 네. 그런 각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배우자가 극단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들어온다고 해도 늦게 들어올 겁니다. 야근이 많기 때문에 집에 어차피 많이 못 들어올 겁니다. 특히나 배를 타면은 아예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혼자서 그냥 돈을 다 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업군인 월급 가지고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정상적인 가정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외벌이론은 안 됩니다. 둘이 살면 괜찮지 애가 생기면 외벌이론 절대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일 겁니다. 월급을 다 쓰면 가능한데 그럼 월급 저축을 못하잖아. 그럼 그 미래가 없잖아. 애를 더 좋은 환경에 키울 수도 없고 불가능한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냥 남편한테 뭐 어쩔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벌어서 그냥 다 모아서 남편과 별개로 내가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업군인 와이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에서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강인한 정신력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배 타면 돈을 많이 벌지 않냐? 한 달에 3,400 번다니까? 배 타는 대위가 상사가 3,400으로 3인 가구 살 수 있어? 4인 가구 살 수 있어? 못 산다니까. 다 쓰면 살지. 다 쓰면 저축을 할 수 있냐? 존나게 잘해봤자 100만원 저축 100만원 저축하면 인생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달려야 돼요. 내가 일을 계속해야 돼. 몸이 부서져라야 됩니다. 근데 군인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받는 월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전쟁터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라니까. 그 자본으로만 보면 게임이 오버된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배우자면 아니잖아. 나와서 몸이 부서져라 뭔가를 씨발 쿠팡을 뛰든 뭐라든 연병 X를 해서 하루 20시간씩 일해봐. 4시간만 자고. 아 그럼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잠을 좀 더 자고 밥 먹는 걸 줄여. 그렇게라도 해. 그러면은 왜 못 벌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빨리 끊어내야 돼. 그리고 다 저축해. 다 투자해. 쓰지마. 500을 벌든 1,000만원을 벌어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삼시세끼 먹는 게 공짜로 나올 정도의 돈이 만들어진다. 이자든 배당이든 월세든 뭐든 자본소득으로만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럼 그때 두 끼 먹을 수 있고 그때 세 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끼라고 하면 한 끼당 만원이라 치자고.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만원이 나오면은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 하루에 2만원씩이면 한 달이면 60만원이네?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한 달에 60만원이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3만원이 나오는 사람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에 90만원이 나와. 그럼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제발 뭐 세개 먹을 자격이 없는 거지. 1인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나가서 일을 존나게 해야겠지. 근데 그런 정신머리가 없으면 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자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슬을 또 물려주는 거야. 그래도 만족하면 상관없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 한바터면 결혼할 뻔했네 이러면서 한바터면은 가정을 이룰 뻔했노. 아 다행이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했다. 아,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역군인 배우자분들은 그 배우자가 전역하기 전까지는 어디 먼 곳에 전쟁 참전 나가 있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해야 돼. 갖다 주는 돈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없는 사람. 그리고 20년 뒤에 돌아왔는데 승전보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00이나 300 정도 연금을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온 것뿐이야. 그 전까지는 아무 장점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녀 교육부터 뭐부터 먹고 사는 거 문제까지도 내가 다 해결한다. 배우자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벌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 하는 말이 있다. 뭐가 맞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이면은 언제 결혼해도 상관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군인부부 서로 바람피고 그랬던 분들 계시는데 요즘도 그러나는데 뭐 모르죠? 근데 막 이혼은 많이 하더라. 바람은 모르겠는데 이혼은 많이 하더라. 제 동기들도 이혼한 커플이 벌써 절반이에요. 네? 이혼 개많이 합니다. 근데 이혼의 원인이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그거에 가장 연관이 많은 건 당연히 돈이 있고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해요. 군가족은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잖아. 안 그럼 떨어져서 기러기로 살든가. 그게 확정이잖아. 돈을 100억 1000억을 줘도 이 사람이 전역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야.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배우자가 그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의 이런 삶이 있네 라는 걸 깨달으면 이혼을 하더라. 나는 이런 삶 못 살겠는데 이러면서. 근데 돈으로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없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해경도 바람 많이 핀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멀어지면은 당연히 마음이 멀어지는 거거든.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제가 전역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미래가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는 사람들 처음에 사귀도 존나 이뻐. 맨날 손만 잡으면 바로 그냥 대실 잡아가지고 씨어 막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막 뭐 하든 하여튼 막 불타는 사랑을 한다고. 근데 그러다가 좀 몸 떨어져 봐. 한 달에 한두 번만 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고 이렇게 계속 한 1, 2년 살아봐. 1, 2년이 뭐야? 한 6개월 살아봐. 그러면은 인간도 동물이야. 아주 멋진 자물쇠가 있는데 또 나는 아주 멋진 마스터키가 있는데 한번 그거 따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본성이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 더 좋은 금고 그 자물쇠가 보여. 내 열쇠로 딸 수가 있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고는 몰라. 그럼 따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특히 해군, 해경 왜 그런 게 많이 나냐. 배를 타니까 그래. 배를 타니까. 배를 타면은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되잖아. 한 2주건 뭐 몇 주건 못 본다니까. 아예 못 봐. 영상통화도 안 돼. 씨발. 핸드폰도 안 돼. 진짜 어마어마한 신뢰와 엄청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육군은 그래도 집에 오잖아.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 저녁 10시든 11시든 집에 오잖아. 물론 어떤 훈련 때문에 몇 주 동안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그게 몇 번이나 있어. 해군은 그게 매 달마다 있잖아. 매 월마다 10일밖에 집에 못 들어오는 남편이 있고 3주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남편이야. 바람 안 피겠냐? 해군은 이혼을 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기러기 반대예요. 기러기 별로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렇다 해서 막 일반화를 시키진 맙시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확률이. OCS 가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와꾸의 문제라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꾸가 좋으면 직업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니까. 존나 잘생기면. 저는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그 본인이 만약에 한 5의 남자다. 결혼을 왜 못하는 줄 알아? 자꾸 7, 8의 여자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5의 남자야. 그럼 5나 4의 여자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7의 남자야. 그럼 뭐 많아봤자 8의 여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5, 6한테 가든가.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근데 이 수컷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ᄉ발 1점짜리 남자든 10점짜리 남자든 다 ᄉ발 9점 10점짜리 여자한테만 갈라 그래. 안 돼. 동물의 왕국 그 봐봐. 그러면은 우두머리 하나가 번식은 개밖에 못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 안 그러면 이 새끼 이겨야 돼. 못 이긴다니까. 응? 넌 안 돼. 너는 5점짜리 남자이기 때문이지. 하면서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5점, 6점 여자가 나중에 눈을 떠가지고 10점 남자한테 가기 전에 그 눈을 뜨기 전에 5점짜리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팩폭이야. 뭐 다 뭐 연봉이 어쩌고
가는 소리야. 좀 이런 말 하면 뭐한데. 나는 솔로 보시는 분들이 있나? 나는 솔로? 결국엔 왔구야. 나 모든 기수를 다 봤거든요. 제가 나는 솔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 본방을 챙겨본단 말이야. 매 기수마다 다 똑같아. 여자가 막 7의 여자, 10의 여자, 막 뭐 5의 여자, 4의 여자도 있는데 다 있잖아. 남자도 막 10의 남자부터 막 1의 남자까지 다 있잖아. 근데 직업만 보면 저 사람 최고야. 막 의사래, 변호사래. 아니 뭐 기업 경영인 막 200억 자산가 막 다 나와. 근데 얼굴이 개빠았어 남자가. 그 남자가 지랄 연병을 해도 절대 이쁘고 막 잘나간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눈독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장에 하나 담아놓을 것 뿐이야. 결국엔 그냥 잘생긴 남자한테 갑니다. 마지막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쳐울면서 가거나, 아니면 저는 그래도 최종 선택을 할 거예요 하면서 딱 가는 게 결국엔 잘생긴 사람한테, 결국에 이쁜 사람한테. 제 이름은 응우엔입니다. 제 이름은 하산입니다. 그러면서 끝난단 말이야. 결혼하고는 사실은 그 어떤 직업과는 그렇게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나는 솔로 보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수리 형은 11의 남자래.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해서 그럼 뭐 직업이 뭐 좋은 거 아무 쓸모 없으니까 막 노력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결국엔 그 여자가 살면서 10의 남자를 만나기 전에 너를 만나야 돼. 그래야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여자가 막 30대쯤 될 때까지 계속 연애도 많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이러면은 이미 만나면서 10의 남자까지 알아버렸어. 그 세상의 존재에. 어머, 나는 응우엔이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핫산이 더 잘생겼는걸. 이거를 길 지나가다 봐버렸어. 그럼 얘는 그 다음부터는 이 도파민 체계가 망가져서 너한테 결혼할 수가 없다고. 10의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때 데려와야 된다. 뭐 농담이고 뭐 집신도 제 짝이 있겠죠. 알아서 잘 하세요. 요즘에는 10의 남자 알기 전에 그 전에 몰랐을 때 결혼을 해도 또 이혼하더라. 바로 뭐가 있죠? 스탑럴커가 있죠. 응, 스탑럴커 하면 그만이야 하면서 여자들이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응, 멈추면 그만이야 하면서 믿음의 5년 있죠? 약속의 5년?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면은 재산의 절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요즘에 20, 30대 여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이거 들으면 40, 50대 분들은 또 되게 막 설마 그렇게까지 요즘에 정이 없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인데. 그럴 리 없어 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죠? 약속의 5년, 믿음의 5년이 있단 말이죠. 그 5년이 지나면은 다시 10의 남자를 찾아서 떠나요. 스탑럴커들이 이제 다시 촉수를 쫙 가시 따다닥 맞으면서 이제 마린 막 파이어에 다 으앙 하면서 터져 죽는단 말이야. 하여튼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자기랑 가장 비슷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자기를 잘 깨닫고 있는 여자 또는 남자. 내 점수가 몇 점이겠구나. 난 5점짜리야. 난 6점짜리야, 난 7점짜리야. 뻔히 알고 또 자기가 10의 남자의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나머지 정신력으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남자 여자. 대적관이 뚜렷하며 극강의 그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남녀.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죠. 좋다. 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씨발 또 저것도 약속의 5년, 믿음의 5년 그 아직 안 지나고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노? 이러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참수리 형 씨발 지금 5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8년 됐네요. 8년. 약속의 5년은 지났다. 믿음의 5년이 지나도 이혼을 안 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재산을 안 쌓으면 됩니다. 돈을 안 모으면은 믿음의 5년을 지나갈 수 있대. 이혼해도 씨발 반을 떼갈 게 없거든. 50% 떼갈 게 없는데 뭐 이혼을 어떻게 하냐? 제가 럴커라고? 저는 아내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재산이 없을 때 만나서 결혼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재산으로는 흔들 수 없는 신뢰가 이제 바탕에 쌓여있기 때문에 약속의 5년, 확신의 10년 이딴 거 없습니다. 리버스 럴커 잠수리. 미쳤네. 피부색이 군함색이 아니라 럴커색이었네.